저 맞춰도 돼요? 아, 안 댓글로 시청자분들이 알겠습니다. 맞추시는 걸로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강승사무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체육관광 정책을 장미란 차관님에게 직접 들어보는 장미란 차관의 정책도 들어보자, 줄여서 장미란의 정들어 TV.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정책을 소개해 주실 장미란 차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미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를 함께 나눠주실 최원석 사무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권역 관광전화사업을 담당하는 최원석 사무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5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의 테마별 도보 관광 코스 중 하나인 K-클라이밍 코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차관님, 혹시 K-클라이밍 코스 가보셨나요? 당연히 가봤죠. 청와대 뒷길부터 북악산 청운대까지 이어지는 K-클라이밍 코스를 사실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5월에 청와대 개방과 함께 비밀스런 대통령의 산책길로 불리던 북악산 코스가 우리 국민 누구나 오를 수 있게 개방되었는데요. 여길 연계해서 만든 것이 K-클라이밍 코스입니다. 춘추관부터 시작해서 백악정, 대통문, 청운대 쉼터, 북악산 정상, 그리고 창의문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백악정을 지나면 청와대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이곳 전망대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추천할 만큼 아주 매력적인 전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네, 차관님, 멋진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청와대 전망대에서 보이는 전경은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을 넘어 남산타워까지 서울 도심부를 아우르는 전망인데 정말 멋집니다. 차관님과 사무관님 말씀만 들어도 지금 당장 가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 가실까요? 가도 괜찮은데 말리기를 사무관님이 원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당장 가고 싶더라도 좀 참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세계인이 찾는 여행 버킷리스트로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에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를 선포했는데요. 이때 청와대 인근에 다양한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묶어 테마별 도보 코스로 모두 10선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다 설명하면 여기 계신 분들 집에 못 가시니까 제가 이 중 안 가면 정말 섭섭한 세 가지 코스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다녀온 곳이 이 K-클라이밍 코스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청와대 전망대에서 전망을 보고 다시 또 올라가면 산책하듯 자연의 푸르름을 한가득 만끽하면서 간식도 좀 드시고요. 물도 좀 마시면서 경복궁과 광화문을 한 번 더 내려다보는 요즘 말로 정말 찐 코스입니다. 그리고 궁궐 탐방 코스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청와대 사랑채에서 시작해서 경복궁과 광화문을 지나 광화문 광장 한번 찍고 여기서 사진 한번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덕수궁 쪽으로 가서 돌담길 한번 걸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관람하시고 저녁 먹는 코스입니다. K-클라이밍 코스와 궁궐 탐방 코스 정말 좋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로즈란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장미란의 정들어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에게 장미란 차관님이 퀴즈를 내면 정답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 방식인데요. 차관님, 오늘부터 경품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네. 차관님의 아이디어신가요? 네, 이것도 제가 또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캐틀벨로 운동을 하셨다면 옷도 좀 갖춰 입으셔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갖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퀴즈 정답자 세 분을 선정해서 제가 사인한 국가대표 유니폼, 이번에 아시안게임 때 우리 선수들이 입는 그 유니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최원석 사무관님이 퀴즈 내주시죠. 네, 그럼 퀴즈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청와대 권역 북악산 등반 코스를 K-클라이밍 코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경복궁, 광화문, 남산타워까지 서울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저 맞춰도 돼요? 아, 안 댓글로 알겠습니다. 맞추시는 걸로 하고 혹시 네. 시청자분들께 네. 힌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힌트를 안 드리면 또 서운해하시니까 드려야죠, 제가. 아까 사진 찍기 좋은 화풀이다, 또 고궁과 도심이 만나는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땡땡땡 전망대입니다. 네, 저도 그곳을 정말 가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왠지 노을이 질 때 거기 가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청와대 권역별 관광 코스 10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차관님, 이번에 K-클라이밍 코스 오픈 행사에서 산악인 엄홍길 대장님과 방송인 파비앙 씨와 함께 등반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떠셨습니까? 이번 K-클라이밍 행사 때문에 그 올라간 길이 처음에는 좀 가파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한 분들도 조금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좀 경사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엄홍길 대장님을 쫓아서 열심히 쫓아서 올라갔습니다. 이번 청와대 K-클라이밍 행사에 K-클라이밍 코스 홍보를 위해서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악인 엄홍길 대장님과 방송인 파비앙을 비롯한 국내 대학생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10여 명 분들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 많은 외국인 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SNS로 들어온 정책 질문에 장미란 차관님께서 직접 답해 주시는 장미란 차관이 답한다 장차답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 최원석 사무관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제스민성님께서 올리신 댓글입니다. 장미란 차관님, 친구들과 서울로 여행 가는데 갈만한 코스와 맛집 소개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그 청와대 도보관광 코스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정말 아끼는 코스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서촌 문화산책입니다. 자, 다시 여기 지도 보시면요.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시작으로 보안여관, 대우서점, 통인 한약국을 레트로 7080 감성으로 좀 느껴보시고요. 친구들과 사진도 좀 찍고 추억을 만드시다가 자,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그 통인시장으로 꼭 가셔야 합니다. 그 통인시장에 가시면요. 그 엽전과 도시락 박스를 사서 일명 시장 뷔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그 먹거리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눈도 즐겁고 또 좋은 곳에 산책도 하시면서 또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사랑채를 거쳐서 청와대까지 산책하는 이 길도 아주 좋으니까요. 많이 드시고 꼭 이 길도 같이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청와대 행사가 있는데요. 9월 28일 목요일부터 9월 30일 토요일까지 청와대 대정원에서 국악을 활용한 케익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들과 청와대에서 즐거운 문화생활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미란의 정드로TV, 청와대 K-클라이밍을 주제로 차관님과 최원석 사무관님께 아주 쏠쏠한 정보들을 들어봤는데요. 차관님, 사무관님,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서울은 세계에서 또 흔치 않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도심 K-클라이밍을 청와대 권역에 오셔서 꼭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청와대 K-클라이밍 코스를 영상으로나마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체육 관광 정책을 장미란 차관님에게 직접 들어보는 장미란 차관의 정책도 들어보자, 줄여서 장미란의 정들어 TV. 오늘도 역시 최원석 사무관님, 차관님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는 시그니처 동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미란 차관의 정책도 들어보자! 와, 안녕! 네, 차관님. 멋진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한 번만 더 갈게요. 네네. 네, 차관님. 멋진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